문자 하나 보내겠습니다. 진주 씨한테. 어디예요? 진주를 공략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네. 아, 진주가 또 모르지. 순순히 얘기해 줄 수도 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술술 그냥. 아, 그럼. 네. 가자, 일단 가자. 어디다 숨겼을까? 야, 우리 왠지 이길 것 같은데? 진짜 이길 것 같은데? 저쪽 팀 막 미칠 것 같은데, 그치? 인형 뽑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. 와, 너무 괜찮다, 너무 괜찮지? 너무 괜찮아, 너무 괜찮아. 과장님. 혹시 재훈 씨 근데 오늘 알았습니다. 괜히 과장님이 된 게 아니구나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왜? 아, 잠깐만. 왜? 재훈 씨한테 연락 재훈 씨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? 번호 원래 알았어? 어디냐고. 야 이거 재석이 형이 또 했네. 도움이 아니면 재석이 형이 시킨 거잖아. 내가 상상 깨줄까? 너 지금 문자하고 있는 사람 내가 모습 보여줄까? 오빠 근데 다 양았어. 나 그냥 나 일적으로 할게. 지금 문자 오고 있습니다. 아 진짜? 오고 있어요. 아... 네. 오빠는 보러 갈게. 아, 박진주. 그래, 오빠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. 오빠는 괜찮다, 오빠는. 오늘 배신하지 말자. 자, 우주컵 우리가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다, 진주야. 뭐라 왔어? 뭐라 왔어? 네 마음속이지, 이라고. 재석 오빠는. 재석 형이네. 갔다는 게 네 마음속 아니에요? 네 마음속. 네 마음속. 보내겠습니다. 네 마음속이지. 일단 계속 그러다 보면은, 네. 또 주고받다 보면은, 네. 뭔가 틈이 생겨요. Friday.